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26 말고 1928로 가겠습니다. 네. 이거는 이제 투인 투아웃이 아니고 투인 포아웃인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인아웃의 그 구수만 달라진 건지 아니면 약간의 뭐 상세 스펙 차이가 좀 있는지 네네네.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띄워놨는데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. 있네요. 네. 보면은 이제 위쪽에서 그냥 외관을 살펴봤을 때는 뭐가 크게 달라진 게 없나 했더니 이런 디테일한 노브들이 그렇습니다. 조금 달려있고요. 그래서 멀티 인풋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네. 그리고 확장성도 조금 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.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MODO를 이제 실제로 시연을 해본 결과 아 엔트리급으로 충분히 퀄리티가 나온다. 네. 네, 19만 8천 원의 이제 가격대에 뭐 외관은 일단 훨씬 그거보다 좀 비싼 느낌이 드는 네.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일반적인 10만 원대에 나오는 엔트리급 중에서는 제일 좀 비싸 보인다. 그렇죠. 네. 그거는 좀 그렇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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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뭘 그렇죠라고 하는데 말을 왜 그렇다로 나가? 그렇다. 아 되게 엄청 예, 동의받은 느낌 많이 들고 좋네요. 어 그렇다. 그렇습니다. 자. 갑자기 떠오른 건데 유튜버 중에 네. 혹시 소련 여자라고 아세요? 네 알아요. 네, 소련 나다. 나다.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데. 그렇죠. 약간 네. 말투가 좀 그랬어요. 소련 네. 여자 말투. 네. 그렇다. 그렇다. 자, 네.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가격 20만 8천 원이다. 얼마요? 25만 8천 원이다. 네, 25만 8천 원이다. 아 이게...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. 6만 원 더 비싸다. 그러면은 6만 원 더 비싸. 그래가지고 이거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다. 더 나을 것이다. 약간 그렇다.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다. 하네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6만 원의 차이 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그 업그레이드가 있어요. 그냥 단순히 스펙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자체가 네. 조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. 그렇다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6과 8의 그냥 다이렉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투인 투아웃, 투인 포아웃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애초에 스펙에서 이쪽에서 차이가 없는데 밑으로 이제 바로 와서 확인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104 이쪽은 104 여기까지는 일단 동일합니다. 네. 근데 이런 데가 좀 달라요. 이런 상세 수치에서 이런 게 사실 음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얘네들하고 친한 건 아니지만 네. 어쨌든 조금 차이가 있고요. 맥스 인풋 레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높고 게인 레인지도 조금 더 넓고 네. 약간 스펙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. 이것도 보면은 요건 좀 차이가 나네요. 네. 16과 20.7 뭐, 그렇습니다.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네. 다이나믹 레인지가 인스트 인풋 12 같은데 지금 100과 106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. 그 다음에 게인 레인지는 동일하고요. 메인 아웃풋 볼게요. 메인 아웃풋의 차이가 확 납니다.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다이나믹 레인지 지표인데 얘는 6은 106 얘는 8은 109가 나오고 네.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RCA가 있어요. RCA. RCA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또 다이나믹 레인지가 109가 나오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버뷰를 한번 가볼게요.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죠 이게 여러분 이거가 지금 올려져 있는 이 패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유용하거든요. 이게 사실 없으면 되게 불편한 요소인데 그렇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얘는 뭘 선택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마이크 라인인데 얘는 네. 이제 거기서 패드를 마이크와 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인풋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후면부에도 보면은 얘는 그냥 일반 그 미디 인아웃인데 얘는 미디가 3.5핀으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옥스 RCA 옥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메인 아웃도 스테레오 그 잭을 사용할 수 있는 밸런스드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TRS로 나가고요. 그 다음에 RCA까지 있어서 메인을 총 4아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쪽에 멀티 인풋 두 개의 활용도도 이거보다 조금 더 좋고요. 그래서 보면은 6만 원을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가 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6만 원이면 여러분들 저희가 늘 말하는 술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죠. 뭐 말 나온 김에 외관 한번 보고 오시죠. 알겠습니다. 자 1928인데요. 지금 보시면은
여기에 새로운 이런 애들이 다 생겼죠. 여기에 없던 마이크 패드. 네. 그래서 마이너스 10dB를 바로 다이렉트로 만져주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역시 이 노브는 이렇게 메인 아웃풋을 담당해주는 노브입니다. 그리고 이게 1, 2와 3, 4가 이게 왜 있냐라고 하면 이 후면부에 이런 식으로 메인 아웃풋이 RCA 아웃풋이 하나 더 생겼어요. 네. 그리고 여기 오우뜩도 그냥 일반 그 모노가 아니고 TRS로 이제 밸런스를 네.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켄싱턴 락 그리고 USB 미디가 이제 그 기존의 그 미디 단자가 아닌 3호잭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멀티 인풋 두 개 있고요. 후면부 패킹과 네, 옆면은 똑같이 생겼고 이쪽에도 역시 팬텀 파워와 그리고 5호잭인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은 다이렉트 모니터를 모노와 스테레오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. 자, 이렇게 똑딱이가 많이 달려 있는 게 네네.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연결됐는지 일단 뭐 마이크부터 하나씩 열어서 살펴보도록 네. 할게요. 지금 뭐 이거를 확인한 것도 되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뭐 그냥 네, 잘 꽂으면, 됩니다. 네, 꽂으면 됩니다. 잘 되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컨트롤 패널이라고 이제 보여드리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걔네들은 이번에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네, 손톱만한 컨트롤 패널에서 저것만 조절할 수 있어요. 네. 그 버퍼 사이즈. 네, 버퍼 사이즈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버퍼 사이즈를 굳이 이걸로 할 필요가 없다. 우리는 뭐 저기 작업하면서 어차피 시퀀싱 프로그램 내에서 할 거기 때문에 네, 뭐 그렇고요. 뭐 일단은 화면 캡처를 뭔가 지금 겪긴 했습니다만 뭐 딱히 할 왜 했었나 약간 이런 네, 느낌이 그런 들 생각이 정도로. 좀 드네요. 네. 자, 일단 뭐 여기서 이제 멀티 인풋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패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 10dB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맞춰 주실 수 있다라는 점. 네. 그리고 다이렉트 모니터도 모노와 스테레오로 바꿔 주실 수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헤드폰 아웃풋을 1, 2와 3, 4 아웃풋을 나눠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아까 왜 안 나와 했는데 이 3, 4로 되어 있었다는 점.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네.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렇죠. 얼마나 흔들릴 수 있을지 곡에 네. 대해서 비교하기가 딱 좋죠. 그 네. 약간의 미묘한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와 이런 상세 그 스펙 차이들이 실제로 녹음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다음 시간에 네. 녹음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구석 미션의 양성입니다. 레코딩 타임.